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약사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약사사는 개화산에 있으며 개화산의 높이는 128m 정도 됩니다. 약사사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곳에 약수물이 나오는데 낫지 않던 병도 이곳에 나오는 약수를 마시고 다 낫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약사사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이곳에 주룡이라는 도인이 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해서 개화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룡산이라고 불린 이 개화산. 오늘은 약사사를 쭉 한번 둘러봅니다. 이곳에 가시면은 삼층 석탑과 석불 입상이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레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사를 들어갑니다. 개화산 약사사. 자, 지금부터 개화산 약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을 하니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저기에 감로당이 있고요. 개화산 약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앞에 대웅전이 있고 왼쪽에 범정루가 있네요. 약사사 연액을 적어 놓은 것이 이쪽에 있습니다. 약사사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삼청석탑이 유명합니다. 정확하게 탑의 건립 연액은 알 수가 없으나 양식으로 봤을 때는 고려 말 조선 초로 추정이 됩니다. 탑의 모양이 정교하기 못해서 불교가 쇠퇴할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탑의 높이는 4m 정도 되고 재질은 화감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웅전 내에 있는 석불 입상입니다. 이 석불 입상은 대웅전의 금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는 약사전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개화산 약사사의 3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원래 약사사 석불 입상이 모셔져 있던 금당 바로 앞에 서 있던 3층 석탑으로서 약사사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틈이 많이 있어요. 보통 틈이 없는데 한번 해체를 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개화산 약사사의 3층 석탑입니다. 네, 여기 범정루가 있고 바로 오른쪽으로 삼성각이 나옵니다. 그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사림. 여기는 개화산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찻집인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웅전이 있고요. 약사사 있고 삼층 석탑. 중앙에 있는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삼청 석탑 앞에 있는 이 대웅전 쪽으로 방향을 잡아봅니다. 여기 초를 피우는 데도 있고요. 저쪽에 입힌의 다방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어느 쪽인지 개화산방. 이쪽이 개화산방이네. 잠시 복도 하나 들어갑니다. 숯불이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사사 대웅정 금당 내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석불이 서 있습니다. 석불 입상입니다. 머리에는 갓을 썼습니다. 저 석불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높이가 3.3m 정도 됩니다. 이 석불은 서울 유형문화재 제40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갓을 쓰고 얼굴은 타원행이고 길고 눈과 코와 귀가
길면서 입은 작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화 3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인 것 같습니다. 개화 3방은 식당과 차를 드시는 곳으로 개만한 듯합니다. 바로 옆에 삼성각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가 봅니다. 삼성각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있는 3층 석탑과 대웅전을 봤습니다. 야, 이쪽에 감로당이 있고 개화산 약사사에 돼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행 상담실 있고 종무소네, 종무소.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사찰의 주요 건물들을 쭉 봤습니다. 대웅전과 감로당과 약사전과 개화산방을 봤는데 약수터를 보질 못했습니다. 오늘은 강서구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지금 보이는 여기 3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고려 말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이 아주 큽니다. 대웅전의 가운데에 일반 대웅전과 달리 석불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3층 석탑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에 아픈 사람도 병을 치료한다는 약수가 나왔던 곳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약수터에 흔적이 없습니다. 이 대웅전 오른쪽이고요. 개화산으로 올라가는 길인 듯 합니다.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자, 이렇게 개화산 약사사 바로 오른쪽에는 개화산 둘레길이 쭉 있습니다. 개화산 둘레길은 거의 3.35k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면은 개화산 전망대가 나오고 이쪽으로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한 1km 정도 쭉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차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이 주변에 파킹을 하고 이 사찰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에 약수터를 찾아봤는데 사찰 내에는 약수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아마 인공적으로 만들었겠죠. 여기에 폭포수가 절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폭포수에 폭포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은 서울 강서구 기아산 내에 있는 약사사를 찾았습니다.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로 추정되며 고려 말 조선 초에 만들어진 3층 석탑과 조선시대 만들어진 금당내의 석불 입상이 유명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